시민 체육관. 한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 불교 관련 행사가 열렸다. 모처럼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을 다해 기도를 드리는데, 뜨거운 활약을 자랑하는 가수 금잔디의 팬클럽 회원들도 이곳에 나타났다. 예, 어디서 오셨나요? 그 금잔디 카페에서, 잔디랑기 카페에서 금잔디님 보러 오시게 대전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. 오매 불망 기다려온 오늘의 주인공, 그녀가 도착했다. 그녀가 다른 곳 어디라도 늘 함께하는 팬클럽 회원들. 추위도 잊은 채 두 팔 벌려 격하게 환영해주는 팬들의 사랑은 금잔디에게 그대로 활력소가 된다. 또 이렇게 팬분들 전국에서 항상 와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, 특히 대구 쪽에는 팬들이 많으세요. 그래서 늘 이렇게 노란 옷을 입고 항상 저를 응원해 주시죠. 실감이나마나 늘 느끼는 거라서. 공연 시간이 다가오자 슬슬 긴장이 되는 그녀. 경건한 1부 행사에 이어지는 2부 특별 공연에 오로지 그녀 혼자 무대에 오른다. 그런 만큼 잘해야 한다는 부담도 큰 것이다. 네, 늘 저의 컨셉은 노출보다는 단정하고 정갈한 외모로 승부를 보자, 노래만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자라는 게 제 마음인데, 오늘은 또 더욱이나 불교 행사였기 때문에 좀 더 나름 환한 색으로 신경을 좀 썼었어요. 그냥 단아한 모습에 포인트 하나 딱 주자? 금잔디만의 세련된 컨셉? 드디어 꽃보다 화사한 금잔디가 출격한다. 오늘도 애교 필살기로 시민들의 마음을 녹여주고 구성진 노래로 행사장을 후끈 달군다. 그녀와의 행복한 시간을 놓칠세라 카메라에 꼭꼭 담아내는 사람들. 그 마음을 알기에 금잔디도 열과 성을 다한다. 10여 년의 세월을 무명으로 보내고 지금의 인기와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는 만큼 매 순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. 열심히 상소를 부르시던 분들이 제가 나오니까 갑자기 한 곡을 딱 드시더니 오! 오! 전국에서 아마 가장 흥이 많으신 분들이 또 대구 시민 여러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언제나 그렇듯이 늘 대구 오면은 이렇게 큰 환호로 맞이해 주시는 것 같아요. 노래도 노래지만 그녀는 효녀 가수로도 잘 알려져 있다. 사업에 실패한 아버지를 대신해 수억 원의 빚을 오랜 시간에 걸쳐 다 갚았다는데, 곱디곱은 효심 또한 그녀의 인기 비결이다. 불자로서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쁘고 일단 미모하고 다 좋아서 너무 좋아합니다. 노래 다 좋지만 특히 금잔디 노래는 오라버니 한 노래가 신이 나고 좋았습니다. 팬들의 환호와 갈채가 있어 오늘도 행복한 그녀. 전국 어디든 자신의 팬들을 찾아 달려갈 준비가 돼 있다. 어김없이 지금 달려왔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래 부르면서 달려갈 거고요. 올해는 이제 제가 데뷔한 지 10주년이 되는데, 금잔디란 이름으로 10주년이 되는데, 좀 여러분들에게 혼자만의 콘서트로 좀 인사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뭐 다양한 모습으로 금잔디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또 올해도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랜 시간 진심을 다해 노래하니 하늘이 알아주고 팬들이 알아준다. 진심은 통했던 것이다. 늘 초심을 잃지 않는 그녀. 금잔디의 훌한 매력이 앞으로도 오래오래 빛을 발하길 기대해본다.